안녕하세요. 아무데서나 운동하고 있는 라저입니다. 자세 설명 영상이고요. 튜토리얼. 오늘 거는 더블 언더입니다. 그래서 2단 뛰기라고 하죠. 세 개의 파트로 갈 겁니다. 첫 번째는 좋은 자세. 그래서 여기서 뭐 줄넘기 선택 요령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나쁜 자세. 그건 이제 서로 보완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비례 축소라든지 연습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착안하실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브이로그 있죠? 운동 로그. 계속 자료가 올라오는데 매번 자세 설명을 드리기보다 이제 카드를 걸어드리거나 설명에다 링크를 걸어드리려고 지금 자료를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더블 언더를 하나 배워놓으시면요. 너무 좋은 게,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 여행 다니실 때이 줄넘기 파우치 꼭 챙기죠. 뭐 헬스장, 뭐 어디 바닷가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빼먹지 않는데 최고의 도구예요. 자, 그럼 이 정도로 도입부 된것 같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줄넘기부터 몇개 말씀드릴게요. 길이는 이렇게 두개 잡고 바닥 늘커 봤을 때꼭막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겨드랑이 정도 오는 선으로 하십시오.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래서 초급자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되고요. 약간 여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무거운 줄넘기 고르셔도 돼요. 그럼 이제 약간 무게가 있죠? 고급자분들은요, 저거보다 조금 짧아도 좋죠? 그럼 훨씬 더 빨리 도는 거. 그러니까 도는 길이가 짧을 거 아니에요? 운동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다음에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더블 언더지 않습니까? 2단 줄넘기. 싱글도 설명드리긴 할 건데, 저걸 베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축이 있으면 얘만 도는 거지 않습니까? 요 베어링이 있어서. 그런 걸 선택하시면 훨씬 더잘될 거예요, 더블 언더는. 자, 정자세입니다. 그래서 보실 건 팔부터 보시죠. 손목이 팔꿈치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드시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겨드랑이를 벌리시면 안 돼요. 모으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하체를 보시죠. 덩키킥이라고 하는데, 발을 뒤로 안 뺀다는 얘기예요. 개나리, 개나리, 이런 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발을 너무 앞으로 많이 뻗지도 않고, 뒤로 많이 뻗지도 않고, 딱딱 그냥 뾰족하게. 세 번째, 줄넘기 하고 있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줄넘기 하고 있는데 누가 배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앞에서. 그죠? 너 줄넘기 걸리면 배 때린다. 그럴 때 누가 배를 들겠습니까? 그래서 턱을 딱 잠그고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지 잘못된 자세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잘된 자세 정리 좀 해보고 넘어가면, 몸을 이렇게 반 나눠봤을 때 있죠? 지금 자세 좀 보세요. 손목이 아래로 해서 손목이 항상 이 앞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뒤로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럼 배 때리면 아프겠죠? 보시죠. 첫 번째. 뭐냐면 저 얘기죠. 손목이 높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너무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겨드랑이 안 물고 있는 경우. 배 때리면 배 아프겠죠? 세 번째. 겨드랑이 너무 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집착. 네 번째. 이건 또 팔을 너무 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꽤 있죠? 그래서 잘된 자세 딱 정리해 드리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손목으로 다시는 거예요. 손목으로 툭툭툭툭툭툭툭. 그래서 베어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리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통통. 바닥을 누른다 생각하셔야 돼요. 점프를 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그 다음에 똥칠 때마다 갈때 툭툭 내려놓기. 흐차 흐차. 바닥을 누르니까 얘는 지금 점프죠. 앞으로 너무 많이 간 경우, 요게 덩키킥이에요. 이건 뒤로 많이 가죠, 그죠?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 하듯이,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운동을 하더니 가장 중요한 거죠. 체간, 갈비뼈 꽉 내리고 딱 섰을 때 턱까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면 보고, 그래서 저렇게 이러고 계셔야 돼요. 누가 와서 배 때리는데 맞게. 그런데 아, 배를 때려봐라 이러죠. 지금 오버 익스텐션이라고, 하이퍼 익스텐션이라고. 저걸 조심하시면 돼요. 갈빗대 드는 걸 방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싱글부터 해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리 잘 보세요. 왜냐면 다 연동되기 때문에. 자기가 싱글을 할수 있어도 리듬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저 자세, 손 앞으로 와서, 몸 앞으로 와서 손목 찰랑 찰랑 찰랑. 그 다음에 줄넘기 들고 뭐 하시냐면, 줄넘기 돌리는 연습도 되고요. 손 바꿔서, 이건 이제 섀도우 점핑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해보시란 말이에요. 리듬이 제일 중요해요. 더블 언더도 리듬입니다, 결국. 그래서 자꾸 이 소리를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넘어가는 거 한번 보시는 거예요. 느낌. 아, 이게 넘어가는 소리가 뒤에서 언제 온다, 이런 느낌. 되시면 세개 해보는 거예요. 네개 됐네요, 그죠? 이렇게 리듬을 키시면서 조금씩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더블 언더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더블 언더가 한 50개 나왔다. 그럼 싱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두배 하시면 돼요. 그럼 100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손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손목으로 찰찰 치는 이 느낌부터 배우세요. 몸이 인지를 해야 그 다음에 할수 있거든요. 욕심내지 마시고. 자, 이제 더블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듬부터 보시죠. 보세요. 싱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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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더블 한번 위에서 쭉 짠다 생각하시면 돼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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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차이는 점프의 높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워크아웃에서 더블 언더 나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번 박수 치는 거죠. 근데 박수 친게 끝나야 됩니다. 발이 닿기 전에. 그죠? 얘도 박수 치실 때막 이렇게 차지 마시고 타다 타다 손목에 힘 빼보는 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보시면 싱글 두번 하다가 더블 한번 해봐라는데 저는 별로 안 권해드려요. 그렇게 되면 한 번만 하는 게 몸에 굳어요. 그럼 두 번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리듬 연습을 더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한번 잡아보고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하고 리듬 연습하고 잡아보고. 그래서 또 워크아웃 나오면 더블은 나왔다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줄넘기 하나 들고 와서 박수도 쳐보고. 그 아까처럼 더블 언더인데 잡고 한 손으로 해보시고. 그죠? 그래서 또 50개 나왔으면 또 다음 라운드에 뭐 하고 와서 왔을 때 해보다 또안 되면 또 손으로 갈아타시고. 그래서 더블 언더든 싱글 언더든 소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시면서 이 줄이 언제쯤 오고 있는가를 자꾸 몸에다 배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저희가 차를 몰고 갈 때, 자, 차를 길 꽂을 거야. 안전벨트 맬 거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내재화 시켜버리셔야 돼요.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자,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아, 궁금하신 점은 아래 밑에 설명란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이제 뭐할 때마다 자료를 갖고 이제 자료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 더블 언더 나오는 그 워크아웃을 많이 붙여드릴게요. 링크를. 그러면 오늘 더블 언더로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좀 찾아보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